안녕하세요. 아, 바로. 네. 어, 있을걸. 아. 제 방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여기는, 아. 방 치울 시간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도 갑자기 들어온 것 치고는 좀 깨끗한 편 아닌가요? 진짜 갑자기. 평소에는 뭐 어때요? 지금과 비교하면? 평소에는 진짜 그냥 완전 들어오자마자 여자들이 반할 정도? 와, 이 사람, 이 남자 깨끗하다. 여자가 온 적이 있나요? 이쪽 방에? 아직은 없어요. 누가 반한 거죠? 일단 저희 엄마가 온 적이 있었고, 이거는 제 베개. 그러니까 원래는 제가 이걸 베는데, 네. 목이 너무 아파서, 그리고 이 소리가 좀 시끄럽더라고요. 옛날 시골 할머니 집에서 있던. 네, 저희 엄마가 가져다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즐겨하는 독서. 독서를 좀 자주 하세요? 아니요. 뭔가를 준비해야 될 것 같아서 급하게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제가 일본에서 데려온 친구. 아, 탱카프나. 이거를 친구예요, 친구. 제가 저랑 같이 사는. 아, 일본은 이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이런 느낌? 이거 하나도 안 부끄럽잖아요. 비락식혜. 그냥 마시는 느낌이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일본에서는 그냥 뭐, 어, 보이네? 탱가네? 어, 오늘 해야겠다. 어, 뭐, 이렇게 해야겠다. 원래 한번 쓰고 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 있잖아요. 종이컵, 원래 일회용이잖아요. 일회용 종이컵은. 한번 마시고 버리지 않잖아요. 뭐, 내일도 쓸 수 있는 거고, 내일 모레도 쓸 수 있는 거고. 그런 느낌이죠. 아, 엄마는 몰라요. 그러니까 엄마는 이게 뭔지 몰라요. 아, 네. 이거 방송 나가시면 이제. 아, 잠깐. 아, 여기. 잠깐만, 나 알겠다. 짠. 먼저 씻고 오실래요? 어, 네. 지금, 아, 씻어야지. 씻어야겠다. 샤워해야 되나요? 편하신데, 편하시면 돼요. 아, 그러니까 제가 해명할 게 있어요. 원래는 제가 샤워를 하려 했거든요. 네. 진짜 샤워기가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보면은 물에 막 검은색 떠다녀요. 아, 저기 녹음실에도 화장실 있으시잖아요. 아, 그러네. 무슨 머리 하지? 네, 이렇게 넘기시는 거 말고 다른 스타일이 또 있으세요? 오데오 가르마 또! 오데오! 인기 많잖아요, 오데오 가르마. 혼자 얼마나 되셨어? 1시간 정도? 나는 뭐.. 나는.. 나.. 아, 근데 방송했는데 탱가 말고 뭐 딱히 없었어요. 와우.. 아, 너도 썼잖아. 너도 썼잖아. 야, 개새끼야. 뭐.. 웃기라고 이상한 거 하지 마세요. 와, 저 말해봐. 무슨 욕심 생겨가지고 막 개손해가지고. 야, 이건 장난이야. 잘라야지. 이건.. 이거는 저의 이제 탄생 아닐까, 이거. 아, 이건 장난입니다. 아, 진짜. 사랑을 풀어드나요? 네? 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 돈키호테에서 이거 샀어요, 형이. 형이 그, 얼마나 궁금했는지. 몰래 하고 걸리는 것보다는 말을 하고 하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했는지. 올바른 소비를 했는지 궁금하다. 확인해보고 싶다. 그런 느낌으로 이제. 그런 게 있었다. 이걸 사가지고. 후기도 설명해줬던가요? 아, 근데 이거를 뭐 써봤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제가. 그쵸? 다 말해놓고, 아니, 다 말해놓고 써보지는 몰라요. 아니죠, 아니. 까가지고 여기 구경할 수도 있잖아요, 안에를. 아, 근데? 네. 아, 제가 말할게요. 저는 썼습니다, 이거. 야, 아, 왜, 멋지다! 아니, 왜냐면 지금 말이 안 되는 게 샀는데 써야지. 밥? 야, 초콜릿 샀는데 어떻게 이거 먹어야지 구경해? 아니지. 야, 멋지다. 네, 썼습니다. 아, 재밌게 썼습니다. 아주 재밌게. 진짜 즐겨버렸습니다. 죽였어 진짜. 어? 좋아. 열어? 이거 열어? 어? 열어? 아, 그러지 마. 알았어. 아직 잔해물이 있나? 와. 아, 단지 제가 잔해물은 깨끗하게 씻었기 때문에. 뭘로 겨루실래요? 스위치. 컴퓨터도 있고. 피파. 가위바위보. 딱 이 세 종목. 맞짱 할까요, 피파?
피파요? 피파 나빼드지. 피파 합시다. 피파요? 응. 평소에 전적이 어떻게 돼요? 솔직히 말하면 유나가 좀 더 잘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졌을 때 이제 생각하지 않을게요. 이제 어떻게 놀릴지 저 녀석을. 전에 PC방 같이 갔을 때 네. 유나님이랑 한판 했었잖아요. 네. 제가 이겼었거든요. 아 진짜요? 네. 지고 있을 때 제가 한번 해볼까요? 어, 문 닫아줘. 레알 마드리드 대 맨시티. 와. 아 뭐하죠? 패스 병신같이 하죠 그냥? 라고 지금부터 다 봤죠? 싸! 싸!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긴장. 맨날 내가 이걸 할 때 긴장을. 골! 싸! 1대1입니다. 아 진짜 여기서 크로스 완벽한 헤딩 나이스! 진짜 씨. 제가 골을 넣을 때까지만 오디오를 비워볼게요. 잠깐만. 와! 와! 동점이야! 동점! 와! 동점이야! 싸! 잠시만. 형님 좀 지금 잠시만. 와! 미친 새끼예요 진짜로! 3대1로 지던 걸 4대3으로 역전을 했습니다! 와! 잘하신다고 하지 않았나? 실력이 많이 죽었네. 일단 밥을 먹자. 일단 밥을 먹자. 보셨죠 여러분들? 보셨죠? 안 보셨나요? 보셨죠? 근데 와. 무효로 해야 돼요. 어떻게요? 왜 무효죠? 어떤 개? 아니 어떻게? 왜냐면 네. 제가 이기고 있을 때 네. 한번 바꿨는데 네. 다 먹기셔가지고. 무슨 소리세요? 아 여기 증거 자료도 있어. 아니 무효가 어딨어요? 저의 노력은 뭐가 되냐? 아, 잠시만요. 카메라 꺼주세요. 무슨 소리예요, 그게? 아, 진짜 무슨 소리예요? 아니, 근데. 팩트. 네, 팩트. 얘 카메라 자료도 있어. 근데 왜. 왜 그러셨어요? 굳이 왜! 굳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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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었다. 아우. 아. 어때 반반 될래? 반반 될래? 반반 내가 느꼈는데 아까 진짜 막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 막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 반반 이런 거 하면 안 돼. 아 그래 야, 여러분 도박 신고는 어딘지 모르겠지만 알아서 하시고요. 네, 도박은 하지 마세요. 진짜 나 이겼을 때 기분이 너무 좋았어. 사위로 해? 나 지물면 안 나가겠지 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저 아이스 버프 챌린지 하자. 아이스 버프 챌린지. 와. 제가 지금 있습니다. 최고의. 아 이거 진짜 하는 건가? 진짜 해야 되는 거요? 잠시만. 지금? 지금? 어디서 해요, 근데 뭐를? 밖에서 하는 게 낫지 않아요? 누가 치워요? 안녕하세요. 체리보이 17이라고 합니다. 맞겠습니다. 태양인가요? 네. 눈테이프 한번 불러주세요. 너 지금이야? 어, 지금이야. 가야 돼 지금? 지금이야. 진짜? 노실래요? 우리와 함께 같이 놀까요?
우리 진짜 세끈바끈한데. 우리 세끈바끈하고 저 되게 잘 놀아요. 술도 엄청 잘 먹고. 와, 적극했다. 진짜 죄송합니다 여러분. 홍대 스타일로 만들어줄게요. 홍대 스타일. 홍대에서는 이렇게 유행하거든요 요즘에. 와. 어떤가요? 거울 아직 안 봐서. 보여드릴까요? 네. 오 씨. 아니 이렇게 만들면 어떡해. 안녕하세요. 아 형님 감사합니다. 얼마큼 보고 싶었어? 너무 많이 보고 싶었어요. 뭐 어디 이동해 볼까 체리야? 너가 네. 홍대가 너 나와바리 아니야? 저 사실 걱정이에요. 여기 거리 마비 될까 봐. 네 거야? 네. 첫인상 어떠셨어요? 형인 줄 알았어요. 처음 본 게 그때 아니에요? 그 되게 재밌는 세상 때? 아, 아니지 괴물이지. 괴물 찍을 때 봤다. 아 괴물이 처음이구나. 유나랑 진짜 사진 찍고 싶었고 네. 정훈이랑 진짜 사진 찍고 싶었고 그 다음은요? 쟤는 뭔데 랩을 하고 있어? 제 노래인가? 근데 곡 주인이었잖아. 몰랐지 그래서. 누나가 키우는 원숭이구나. 아 오케이 이렇게 가. 오케이. 전 처음에 형이 어땠냐면요. 잘생겼네. 내가 뭐가 돼 그러면. 멋있네. 키 크고 잘생겼다. 진짜 멋있는 형이다. 저도 친해지고 싶다. 진짜 좋았어요. 진짜 맞아. 진짜 사인 받으려다가. 왜 안 받았어요? 펜이랑 종이가 없어가지고. 아 진짜 아쉬웠어. 핸드폰에 요새 많이 봤던데.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아, 아 진짜 아쉽다. 오 맛있어? 그러면 근데 제가 자꾸 체리 밥을 사주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먹고 있는 거 계속 보면 어? 뭐 더 사줄까? 약간 아까 보셨어요? 길 가다가 치마가 이렇게 딱 보면 되게 귀엽고 막 막 화목해지잖아. 약간 그런 느낌. 강아지는 좀 괜찮네요. 왜냐면은 원숭이라는 아 근데 오기 전에 그 영상 보고 왔거든. 유나 나는 예쁘다를. 네. 근데 진짜 원숭이 같긴 하다. 막 똥 만지고 손 안 씻고 막 요리하고. 아 진짜 그거는 진짜. 아 근데 이런 촬영을 할 때마다 저는 점점 성장하는 것 같아요. 갑자기? 무슨 성장을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포인트들, 똥 만지고 손을 안 씻는. 아 이제 씻어야 되는구나. 네, 아 이걸 보고 나를 그 영상에 나를 보고 아 이제 씻어야겠다. 아 스스로의 성장. 네. 씻는 게 맞는구나. 아 원래 해야 되는 아, 거구나. 이게 기본이구나. 오케이. 어 근데 배우는 태도가 너무 보기 좋아. 와 김모희 씨. 너가 가운데로 올려 저래. 아예. 아 그럴까요? 큰 형님이라 가지고. 저요? 아니 오빠 왜 큰 형님이야? 체리가 진짜 크긴 커요. 소문으로는 진짜 무성하거든요. 뒤에서도 보인다니 약간 뒤에서도 이게 내가 작고 그러니까 같이 작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치 그치 와 그냥 모이한테 전화 왔어. 저는 체리 뒤에서 봤는데 똥 싸면서 걸어다니는 줄 알았어요. 진짜 나 하루 종일 형이랑 볼까? 체리요? 네, 형이라고 불러요? 이미 하는 행동은 형이에요. 제가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저번에 뮤비 찍을 때도 우리 셋이 출연하는 건데 갑자기 체리 혼자 이렇게 딱 말 안 떠니 피자를 그냥 막 먹는데 이제 모이 옆에서 막 얼음 다른 사람들 출연진 눈치다가 얼음 따르고 있고 와서 그러니까. 피자에 음료수 딱 먹고 자러 가고 아빠 이벤트 받아야 된다고 해서 몬토 체스 하고 있고 우선순위라는 게 있잖아요 인생에서. 그래서 모이가 한번 혼냈어요. 죄송해요. 갑자기 오늘 나는 래퍼다 맞죠? 나는 10세끼도 아니죠. 이 자리를 빌어서 말하고 나니까 후련하네요. 진짜. 나 오늘 너무 행복해요. 나한테 묵혀있던 걸 오빠들이 다 얘기해준 느낌이라. 애는 착해. 애는 착해. 저리 뭐 있어 형들이랑 하고 싶었던 거. 첫 번째는 방탈출이었는데 클럽이었는데 버스킹 한번 할까요? 성인용품점 가도 돼요? 술이나 마실래? 그것도 나쁘지 않아. 내가 봤을 때 할 거 없어. 이게 특이거든. 약간 남자 셋이 있거나 이러잖아. 진짜 할 게 아무것도 없어. 갈 수 있지 이 정도는? 네. 기특해. 저도 사실 뭐 어디서 주워 드는 거라서 술 좀 먹고 있다가 자연스럽게 한번 울자. 울자고요? 어. 왜요? 제 곡이 진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아 근데 전 잘 안 울어요. 왜냐면 유나, 정훈이 다 동생이잖아요. 전 아 맞성이네. 아 안 울죠. 체리가 근데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나는 왜 나는 래퍼도 안 찍을까? 왜 이야 진짜로요? 나 왜 안 올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유나가 그때 찍었잖아요. 그때 나왔으니까 안 부르겠다. 네. 아 한번 비쳤어가지고. 네.
그래서 요번에 찍는다고 했을 때 엄청 진짜 축하해줬거든요. 형, 엄청 신났었어요. 네. 아니, 지금까지 촬영한 거 생각해보면 어때요? 만족스러워요? 만족스럽지만 큰 거 한 방이 필요하다. 무슨 큰 거 한 방? 울어? 아니 눈물 타임. 엄청난 쇼츠가 필요하다. 엄청난 쇼츠? 이미 탱가로 저는. 아 그래요? 한 천만 나올 만한. 천만 나올 만한? 갑자기 여기서 제가 책상 확 뒤집어 버리더라고. 야 그거는 천만이 아니라 너 나락 가는 거. 근데 난 체리가 제일 기특한 게 친구들이 잘 되고 동생들인데도 잘 되고 이러면은 형으로서 뭔가 창피하기도 하고 부담도 스럽고 나도 잘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고 질투도 날 수 있는데 그런 거 아예 없이 그냥 제가 질투가 진짜 많았어요. 아 진짜? 네. 진짜 많고 옛날부터 많았어요. 왜냐면은 유나도 저보다 확 떴고 YLN도 확 떴고 저는 매번 동생들보다 밑이었어요. 매번. 그래서 엄청 질투가 많았어요. 얘네들이랑 어깨를 나란히 하려면 두 배로 해야 된다. 랩이든 아가리 터는 거든 뭐든 간에. 그래가지고 남한테 티는 별로 안 냈거든. 갑자기 진지해지네. 좋아 좋아 멋있어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이런 마음을 여기서 말하는 거지. 아 드랍 더 비트 할 때 진짜 재밌어요. 유나랑 팀을 했었거든요. 유나가 우승 후보 그리고 뭔가 저는 거기에 비춰지기에 아닐 수도 있지만 버스 타는 사람 이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평범하게만 해도 큰일 난다 욕먹는다 버스 탔다고. 그래서 어떻게든 가사 좀 더 자극적이게 재밌게 쓰고 제가 막 팬티도 깠거든요. 어떻게든 내가 눈에 띄려고. 어, 저 멋있다. 네. 어떻게든 그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질투가 진짜 많은데 그만큼 더 나아가요. 그게 진짜 옆에 봤을 때 대단하다. 제일 심했을 때 쇼미더머니 10일. 그치 그치. 다 붙고 저만 1차 탈락. 아. 그치. 너가 그냥 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어느 정도 인정,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저가 아직 족밥이었죠 그때. 연습 덜한 거 아니야 그냥? 아, 그리고 이 나는 래퍼다 촬영 왔을 때 진짜 제가 너무 좋았던 게 어딜 가든 예를 들면 유나 공연에 제가 피처링. 그게 아니면 공연에 안 들어가요. 그렇다고 제가 매번 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매번 누구 통해서 무료로 가고 누구 통해서 하고 아니면은 저한테 들어오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한테 저가 주인공으로 나는 래퍼다를 찍는다. 너무 진짜 눈물 날 뻔했어. 우는 거 한번 보여줘. 우는 거 한번 보여줘. 응. 에이. 근데 래퍼인데. 축하한다 진짜. 네.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큰일 났다. 체리 진짜 큰일 났다 오늘. 오늘 저기 나는 래퍼다. 작년부터 너무 나오고 싶었어. 하지만 나오게 돼서 아 너무 좋았습니다. 제 꿈 버킷리스트 얼마 안 되는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 이렇습니다. 8월 8일 제 엄청난 한국 힙합 후레펜처럼 뒤집었다 엎었다 할 수 있는 앨범이 나옵니다. 피처링이 트래비스 컷 트래비스 드레이크 저스틴 비버 이렇게 저스틴 비버. 근데 네. 360도 뒤집었어요. 그 뭐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별로일 수도 있잖아요. 일단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나 래퍼다 딩고 화이팅. 이렇게 어디 손가락질을 딩고 화이팅. 조회수 100만 기원 조회수 100만 된다? 상의 탈의하고 홍대에 돌아다니겠습니다. 바지도 안 입었으면 좋겠다. 바지도요? 어. 그러면 경찰 와요. 상의 탈의하고 홍대에 돌아다니겠습니다. 딩고 레전드 화이팅! 화이팅! 그리고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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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